안녕하세요. 서울 보석의 보석지입니다. 이번 주말은 아기 첫 생일이자 돌잔치 날입니다. 아기 선물로 돌반지와 돌팔찌, 돌 목걸이를 순금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뻐서 돌잔치 선물로 추천드리고 싶은 순금 아기 용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는 반지, 팔찌, 목걸이, 같은 모양의 세트 상품이고요. 1년 넘게 종로 서울보석 매장에서 꾸준히 판매가 되었던 인기 상품입니다. 이쁜 돌반지 찾는다고 다리 아프게 돌아다니고 아까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시고요. 보석지가 추천드리는 아이로 선택해 주세요. 순금 함량은 당연히 99.9% 제품이고요. 99.5% 일반형 돌반지가 아닌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남자아이용 왕관 디자인이고요. 하나는 여자아이용 하트 디자인입니다. 세트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목걸이 디자인이 같이 있다는 것에 선택의 폭이 넓고 만족도가 큰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 챙겨주실 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보석지기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순금 왕관, 돌반지와 돌팔찌, 돌 목걸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순금 하트, 돌반지와 돌팔찌, 돌 목걸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왕관 디자인은 남자아이용으로, 하트 디자인은 여자아이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관 돌반지는 한돈 제작된 것이고요. 팔찌는 한돈 반, 두 돈, 세돈 제작. 목걸이는 한돈, 두 돈, 세돈 제작된 것입니다. 반짝이는 모습에 큐빅이 들어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큐빅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손 조각으로 커팅을 해서 반짝이는 것입니다. 황금색 반짝임이 이쁘세요. 왕관 모양이라서 뾰족해서 불편하지 않나요? 무늬가 많으신데요. 만져보면 둥글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편안한 착용감 처리입니다. 99.9% 제품이라서 반지 팔찌에는 99.9 함량 각인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걸이는 기본 체인줄에 왕관참이 일체형으로 달려있는 것인데요. 한 돈, 두 돈은 깜찍하고요. 세 돈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돌잡이 아기가 착용하면 상당히 돋보일 수 있는 순금 왕관 목걸이입니다. 돌반지, 돌팔찌는 종류가 많아도 돌 목걸이는 막상 구매하려면 종류가 많이 없고요. 왕관 목걸이는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목걸이는 기성 체인줄 사용으로 체인줄은 99.5%, 메달은 99.9% 제작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트 돌반지, 돌팔찌도 왕관처럼 손 커팅이 이쁜 아이고요. 반지 한 돈, 팔찌 1.5돈, 두 돈, 세 돈, 순도 99.9% 제작이세요. 아이 손이 통통해서 반지 팔찌가 작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순금이라서 손으로 당기면 벌어지기 때문에 프리사이즈로 쉽게 착용이 가능하세요. 여자아이용으로 하트 디자인만큼 좋은 선물도 없습니다. 목걸이도 왕관처럼 기성 체인줄에 하트참을 달아주었는데요. 하트참 목걸이라서 분실만 되지 않으면 평상시에도 착용해도 이쁠 것 같습니다. 왕관과 하트 디자인, 반지,
팔찌, 목걸이. 중량별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반지는 한돈. 팔찌는 두돈. 목걸이는 두돈을 이상적인 크기 비율을 고려한 구매 중량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금 돌잔치 선물로 추천드리고 싶은 돌반지와 팔찌, 목걸이 추천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